6년 전에 와서 정착금을 310, 1500을 받는데, 분할로 이렇게요. 예, 그 직장 생활을 이제 했을 때. 네. 그 다음에 저기. 1년 했을 때, 500만원. 네. 2년 했을 때, 550만원. 네. 3년 했을 때, 600만원. 이런 식으로. 아, 그것도 한꺼번에 받아갖고 한해 사이. 아니,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다시 갈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면, 그게 한 번에 줘서, 네. 아, 이렇게 사기 같은 걸 많이 당한 사람들 많대요. 아, 맞아. 사기. 예. 브로커들한테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예. 그 탈북민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업을 네네. 한다 했다가 예. 이제 다 망해먹고 아니면 또뭐좀 빌려달라고 해서 뭐 네네. 빌려서 다못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안 준다 아, 그러더라고요. 예. 주택은 어떻게 해요? 주택은 주공아파트 LH 주공아파트로. LH 주공아파트? 예, 거기 보증금을 넣어주고 보증금은 저기 천만 원씩에 나라에서 이렇게 1000만 원 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주는 돈에서 이제 1000만 원을 아, 1500 중에서? 예. 아, 그리고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돼요? 월세는 저희가 내야죠. 얼마씩 내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30만 원이요? 예. 그럼 선생님은 혼자 이렇게 탈북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애들 다 데리고 가족하고 예. 와이프하고 애아이들하고 다 됐고요. 예. 아이들이 몇 명이죠? 2명입니다. 둘이요? 아들 2명이에요. 아들 둘. 자이잖아요. 아니요, 직진. 그럼 그 4명이서 오셨는데 예. 북한에 있을 때는 어디 사셨던 거예요? 한경북도라고 혹시 아세요? 네, 한경북도 알아요. 예, 무산이라는 데 어디요? 무산. 무산. 예. 해산 밑인가요, 무산이? 해산은 양강도고요. 양강도. 예, 해산 밑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압록강 따라서 왼쪽으로. 예. 그 압록강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거기가? 거기가 중국하고 국경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국경인데. 예. 그 압록강. 아, 두만강하고. 예. 그러죠. 압록강은 양강도 쪽. 예. 그 집사람은 양강도 쪽. 아, 양강도 쪽. 어. 그러면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예.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널 때 예. 북한의 그 초소에 있는 예.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예. 나 언제 건너갈 테니까 총 쏘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게 돈 없으면 건너다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 보통 얼마씩 줘요, 걔들한테? 저희가 올 때는 예. 1인당 여기 저희 한국 돈으로 300만 원. 1인당. 예. 그 국경 수비대 예, 북한 군인들한테 예, 300만 원. 지금은 1인당 1,500만 원씩 받는데 1,500.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오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오는 못 저희가 거냐. 가족을 데려가려도 뭐 1인당 1,500을 댈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아무리 가족이고 뭐 해도. 예. 아니 돈이 있으면 데리고 오는데. 아니, 그렇죠. 돈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좀 적당히 받으면 예. 뭐 노력이라도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네 가족 데려오려면, 예. 그게, 6천만 원이 되는 거 그러면, 300만 원씩 넘어오실 때 선생님이, 네 분, 3, 4, 12, 1200만 원? 예. 그건 무조건 현금으로 주는데, 예. 북한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미화로 줍니까? 달러로 줍니까? 중국 돈으로. 아, 중국 돈으로? 예. 이미. 근데 북한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 중국 돈보다는, 북한 돈보다는 달러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국 달러 직진율 계속 직진율. 근데 달러보다는 중국 돈을 더 선호하죠. 아, 선호해요? 아. 미국은 뭐 철천지 원수로 보니까. 아, 철천지 원수. 예, 예, 예. 쓰다가 걸리면 예, 예,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1,200을 주고 예. 두만강 넘었죠. 예. 아, 예, 건너왔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브로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브로커가 또 있죠, 예. 네, 그 친구들이 어디다 데려다 줘요? 루트가. 선생님이 오신 루트. 이제, 곤명, 그 중국의 곤명이라는 데까지 데려다 줘요. 곤명이요? 예. 예. 곤명에서 이제 라오스로 가면 또 거기서 라오스 쪽. 또 브로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쪽에서 라오스에서 브로커가 또 오죠. 와서 그럼 중국에서 곤명까지 안내를 해주는 브로커한테는 얼마를 또 줬네요? 그거는 토탈해서 그때 저희가 올 때는 네. 한국까지 오는데 150만 원. 아, 1인당? 예, 예.
아, 곤명까지 안내하고 또 곤명에서 라오스까지 안내를 하고 예. 그 토탈 비용 다 해서 예. 라오스 들어가서는 이제 최종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대사관이에요? 아니면은 뭐 라오스에서 이제 태국으로 가는 거죠? 아, 태국. 예. 이제 거기서 이제 태국까지 이제 라오스 브로커가 태국 이제 땅까지 보트로 이제 내려다 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대사관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아, 스스로 그 이제, 근처에다 내려주면 여기가 한국 대사관이다. 아, 이 한국 대사관까지 주는 게 아니고. 네. 거기 어차피 경찰에 잡히게 돼 있어요, 저희가. 예. 그러면 그 걔네한테 또 벌금을 내야 돼요. 예. 그리고 벌금을 내면 얘네가 이제 한국 대사관 앞에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아. 경찰이. 벌금을 받고, 아니, 그, 저, 벌금을, 돈을 받고. 아, 돈을 받고 또. 예. 자기네가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대사관까지 태워다 줘요. 아. 그럼 대사관 가서, 그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거기서 예, 기다리는 거죠. 아, 현지 대사관에서? 그,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을 가면 이제 저희를 거기 저기 왜 왔느냐 예, 해서 저희를 이제 그 구루석 그 감옥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6개월을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네네네. 갈 순서를. 네. 그래서 6개월 되면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와서 데리고 나가면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죠. 또 한국에 와서 또 교육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하나원이라는 하나원, 예, 예, 교육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아, 예. 이 선단동도 보니까 송우리하고 선단동 보니까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꽤 많더라고요. 예, 엄청 많아요. 예, 전에는 그 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집을 어디 포천을 달라고 하면 포천을 주고 아, 그거예요? 안산을 달라고 하면 안산을 주고 제주도 달라면 제주도 주고 아. 예. 그 자유 그 저기 있네요. 예, 예, 예. 그러면 한국 나오셔가지고 지금 한 6년 정도 되셨다는데 예, 예. 직업은 어떻게 국가에서 이렇게 알선을 해주나요? 아니면 알선을 해주는데 네. 예, 저는 제가 그냥 알아서 그냥 대륙 신문 보고 그렇게 하고 지금 들어가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 어떤 일 하시는지? 지금 사출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출이요? 예, PVC를 이제 녹여서 이제 예. 아파트나 빌라 들어가는 그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예, 파이프. 파이프에 들어가는 이음고리, 그 뭐. 아, 이음새? 예, 예, 예. 연결, 그 소켓? 예, 예, 소켓. 예. 예, 연결 소켓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저도 이제 사출 쪽에 일한다고 하면은 하신다니까. 예. 저는 이제 직업이 이제 다양하거든요. 그 사출 소켓에 보면은 예. 찍었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로고가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예, 그걸 저는 금형에다가 레이저로 조각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 기술자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광고 기획도 하면서 뭐 포천 뉴스 현장 취재 기재도 하고 여기 2차선으로 붙으시면 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일 끝나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하려고. 그럼 급여는 어느 정도 받아요, 지금? 지금 300 정도 받습니다. 300? 예. 그럼 사모님은? 집사람은 이제 학교나 이런 공장에 들어가면 파일 있지 않습니까? 파일. 파일? 예, 예. 그거를 만드는 데서 지금 200 정도 받습니다. 아, 문서 만든, 제작? 아니, 파일이라고 그 문서를 낄 수 있는 그. 아, 파일? 예, 예, 파일, 파일. 그 공장을 다닌다는 얘기죠? 예, 예, 예. 만드는 거. 예. 그럼 두 분이서 500 정도, 여기서 이제 차선 변경하시고요. 예. 저기서 4차선으로 올라탈 거예요. 아, 여기가 구면인 아니잖아요. 여기 내촌. 여기는 구면리로 올렸더라고요. 음현리. 구면리, 구면리. 음현리. 구면리라고 해서 가상 구면리로 알고 지금 제가 잡거든요. 아, 내촌 음현리라고 그래. 가상 구면리라고 아. 올렸더라고요. 500까지면은 생활이 되잖아요. 예, 부모님들이 저쪽에 계시니까. 아, 북한에? 예, 보내드려야 되고. 아, 송금? 예, 예. 그럼 송금해주는 것도 우리가 예. 이제 한국 내에서 송금하면은 예. 내가 어떤 은행의 VIP다. 예. 그러면 송금 수수료가 없거든요? 예, 중국은행에, 아니, 한국은행에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커가 전달해주는 예, 개념이잖아요. 예, 그걸 100만 원을 보내면 이제 70만 원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아, 30%를 띄고. 수수료로 띄고? 예.
수수료는 너무 센데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선생님. 네. 어, 여보세요? 우면이를 거기 그 사무실에서 잘못 올렸네. 쏙쏙쏙쏙. 예, 예. 일단 내려서 전화해야지. 나 만 원 더 드릴게요. 아, 예,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잘못 올려가지고. 구면리는 그 가산의 구면리라고 또 있거든요. 아, 거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예. 한 달에 얼마씩 보내드려요 부모님들한테? 한 달에는 뭐 보내드리고요. 저희도 애가 지금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인데 네. 학원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아, 그렇지 비싸죠. 영어 수학 같은 것만 가르쳐도 예. 만만치 않아가지고 저희는 6개월에 예. 저희 집에 100만원 예. 집사람도 자기 집에 100만원 예. 1년에 200만원, 400만원 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400만원이면 그래도 북한에서 쓸 때는? 북한에서는. 큰 돈. 아, 지금, 예전에 저희가 있을 때는 큰 돈이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거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대신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이제 예. 그건, 예. 이제 뭐 죽 먹고, 뭐 굶고 이런 일은 없죠. 아. 예. 그러면 북한에서 뭐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 북한은 굶어진 사람이 많다, 지금도. 예전에 저희가 올 때는 많았어요. 아, 그, 많이 있었어요? 예, 예. 한 가족이 그냥 풀 같은 거 잘못 뜯어먹고 독 타가지고. 아, 독불 먹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새벽에 이제 안 나와서 친구가 학교 안 가고 해서 가보면 이제 다 죽어있고. 아. 예. 엄청 죽었어요, 그때. 최고 많이 죽은 거는 96년도에 많이 죽었어요. 96년도에? 예. 그때 기근이 들었었나요? 아니면? 그때 김일성이가 죽고. 예. 예. 그리고 그때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때. 어. 예. 아, 근데 어떻게 예.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어떻게? 저희 이모님이 예. 이제 평북도라는 데서 살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신랑하고 자식 두 명이 다 굶어 죽고. 예.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 저희 집이 그때 국경 쪽이었으니까 예. 이제 그쪽 평북도에서는 올 수가 없는 데죠. 예. 중국으로. 예. 그러니까 다 굶게 죽이고 다 죽게 돼서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한 달 정도 있는데 그게 솔직히 저희 부모님들이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예. 뭐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그렇지. 이게 그 이모가 와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모가 그때 혼자서 이제 중국을 가신 거예요. 예. 그래 가셔가지고 중국에 계시다가 이제 그게 95년도인가 되세요. 아, 95년도? 예. 28년 전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모님이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아, 중국 갔다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 때 당시쯤에 예. 저게 된 거죠. 연락이 된 거죠. 아. 이제 이모가 저희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 돈도 보내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이모랑 통화를 하고 예. 한국에 오면 다 살 수 있다. 예. 여기서 빨리 어떻게 내가 돈을 보내 저 해줄 테니까 예. 다 오라고. 예.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이제 저희 돈을 다 대주. 아. 저희가 오게 된 거죠. 고마우신 이모님이네. 예, 그래 저희 수원에 사시는데 예. 이게 뭐 자식도 없고 뭐 혼자 사시니까 저희가 이제 생일 때나 뭐 주말에 가끔씩 찾아뵙고 그러긴 한데. 이모님은 뭐 부모님이랑 같은 거죠 뭐. 그렇죠, 예. 예. 어머니. 어머니의 언니인지 동생이니까. 예.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43입니다. 43? 예. 나보다 11살이 적으시네. 어, 그렇게 나이 드셨어요? 아, 저랑 나이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어, 54이에요, 내가 지금. 와. 어휴, 난 참. 어, 40, 몇이라고요? 43입니다. 43, 그러니까 11달 차이. 저 1차선 타고 가시다가 네. 유턴하시면 돼요. 예. 아, 근데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어. 내가 오늘은 저기 철원의 3사단 사령부로 가서 예. 그쪽에 방문하고 저 신호에서 유턴할 거예요. 예. 사단장하고 이제 티타임 갖고 그 다음에 그 비서일장하고 최전방 휴전선 예. OP까지 갔다 왔어요. GP, OP. GP, 예. 근데, 그런 군인 쪽 유도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기부행사 때문에 아... 갔다가 거기까지 전방까지 갔으니까 OP 좀
구경 좀 시켜달라, 유턴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장이 그 베풀어가지고 군용차를 타고 오피를 다 들어가서 바로 남한 한계, 남방 한계선 오피까지 갔죠. 여기 오른쪽이요, 여기 수덕 여기요. 여기 이쪽으로 그냥 쭉 세워주시면 돼요. 아니, 이쪽을? 네. 편안하게 그냥 세워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네. 네.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네. 남한 생활에 예. 적응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 잘 키우시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젊게 살아요. 예. 내가 저 5만원 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잔돈 됐어요. 잔돈 됐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 잘 키우시고, 예. 대한민국에서 예.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내가 2만 원인데 내가 5만 원 드린 거예요. 명함 한 장 좀 주세요. 아, 제 명함. 이쪽에 꽂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선진 레이저.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 여기서요? 예. 사출 쪽이라든지 이런 쪽 공장들은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지금도 오늘도 그 공장 사출이라든지 예. 금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하고 축구 모임이 있어요. 예. 그거 끝나고 이제 술 한잔 먹고, 아... 이제 귀가하는 거죠. 축구, 예. 축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하도 다쳐가지고 축구 안 해요. 그냥 술만 먹으러 가요. 술만. 술 좋아하니까. 예. 아유, 언제 뭐 술 한잔 하셔야죠. 뭐. 어, 언제든지 콜이에요. 선단동. 저도 술 좋아합니다. 선단동에서. 예, 언제든지. 예. 형님, 술 한잔 먹고 싶은데, 그럼 내가 알겠습니다. 같이 술 한잔 먹을 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네. 파이팅 하시고, 네. 그, 포천에서 거주하시면서, 네. 애로사항 있고 그러면은, 네. 미력 하나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연락을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꼭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네. 들어가십시오. 네.